안녕하십니까. 순천향 천안병원 진료부원장 박형국입니다. 지금부터 희망을 노래하는 행복한 일터 순천향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저희 천안병원 경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2년 순천향 천안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올해로 만 40세가 되었습니다.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사회 곳곳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을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일찍이 공자께서는 나이 40을 불혹이라 칭하여 미혹됨이 없고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는 시기라 하였습니다. 어느덧 저희 천안병원도 미혹됨이 없는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저희 천안병원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직원 수 350명, 병상 수 150병상으로 시작된 저희 병원은 현재 직원 수 2,200명에 총 병상 약 900병상에 이르는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난 40년간의 성장을 발판으로 저희는 리부트하여 순천향 브랜드 가치의 지속 발전을 위한 위대한 항해를 가속화하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가 말하길 만일 당신이 훌륭한 배를 만들고 싶다면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줘라 하였습니다.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저희는 자부심, 흥, 성장, 상향 표준화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자부심 넘치는 병원, 흔히 돋는 병원, 성장하는 병원, 의료의 상향 표준화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부심 넘치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설립자이신 향설 서석조 박사님은 인간 사랑의 인수를 펼치며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하는 믿음하에 순천향 대학을 설립하셨습니다. 이러한 설립자의 신념과 인간 사랑 정신은 현재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 의미를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순천향다운 것은 역시 순천향의 기본 이념인 인간 사랑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 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저희 순천향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부족한 의료인력 상황에서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였고 지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희생정신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인간사랑의 정신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립자의 신념과 인간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병원 곳곳에 마련하여 순천향 인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마중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흥이 돋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 내부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상 복리후생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흥연구소를 신설하고 신바람 나는 병원 생활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적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심신건강 상담소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책을 통한 소통, 휴식, 감성 충전 등을 위하여
북과 커뮤니케이션, 에듀케이션 등의 합성어인 북케이션을 마련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흥이 돋는 병원을 위한 기본 조건은 역시 직원 상황 간의 소통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 강화를 위하여 순천거울 카톡방, 천안 유튜브 채널 등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흥이 돋는 병원을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법 시행과 발맞추어 안전한 병원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교직원 및 병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부심과 흥은 오래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장하는 병원을 위하여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 여파로 입원 환자의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천안병원은 새 병원 건설이라는 중대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하여 전년 대비 4% 정도 상향 조정된 수익 목표를 책정하였습니다. 성장 목표 달성 방안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상급 종합병원 위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입 증대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장 목표 달성 방안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감염재난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원내 발생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정부지원금 신청 및 관리를 강화하고 인력, 장비, 지원사업 적극 활용 등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중증 환자를 증대시키고 진료 의뢰 및 회송을 활성화시키면 물론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를 확대하고 다학제, 통합 진료를 강화하는 등의 상급종합병원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검사를 활성화하고 병상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경영정책 변경을 통한 수가를 개선시키고 검진사업 확대 등의 적극적인 수입 증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성장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의료의 상향 표준화를 선도하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순천향은 부속 새병원 사업과 감염병 전문병원이 완공되어 개원함으로써 충북권 최종 거점 병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현재 새병원 사업 일정은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2024년 개원과 더불어는 취약한 지방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등 착공 준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2024년 개원과 더불어서는 감염 예방 및 치료에 최적화된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병원 사업과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더불어 스마트 병원 구축 계획도 착실히 진행함으로써 인간과 기술이 교감되는 디지털 휴머니즘을 완성함으로써 미래형 상급종합병원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연구 활성화에 있어서 혁신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중부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중심병원 컨소시엄 유닛에 참여하는 등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혁신형 의사과학자 사업은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연구 자립 및 사업화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더불어 SCI 논문, 기술 이전, 특허, 과제 수주 등의 가시적 성과를 증진시킴으로써
병원 중심의 연구 창업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순천향대학교 의생명연구소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순천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의료 및 의학의 상향 표준화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의 경영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설립자가 꿈꾸었던 순천향의 미래, 그 숭고한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가속화시키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